오늘은 5급 단어 아이신을 볼 텐데요. 아이신은 글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 아이칭보다 아이신이라는 말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죠. 주로는 인류의, 박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범위가 크다는 것일 뿐이지 아이칭이라는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아이칭 역시 포함을 합니다. 중국어 해설을 볼까요? 소위 아이신是指 동칭 联名之心态. 소위 아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包括相应的一定行动.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 정도의 행동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它是一种奉献精神.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공헌하겠다는 그런 정신이고, 更是关怀爱护人的思想感情.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고 보살펴주고 아끼는 그런 생각과 감정입니다. 包括于所有情感之中. 모든 종류의 감정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동료가 우울해 보이니까 위로를 해주는 중입니다. 爱心咖啡, 爱心鸡爪, 还有 사랑의 커피, 사랑의 닭발. 화면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이 닭발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不吃你别拿了. 안 먹는다, 꺼내지 마라. 爱心小雪, 小雪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먹으면 나는 어때? 이런 얘기죠. 에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카페. 아이신 치즈와. 아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얘 나와라. 아이신 샤시야. 에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카페. 아이신 치즈와. 아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얘 나와라. 아이신 샤시야. 에이요. 爱心鸡爪，还有，噔噔噔噔，爱心小雪，哎呦，噔噔噔噔，爱心咖啡，爱心鸡爪，还有，噔噔噔噔，爱心小雪。 에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카페. 아이신 치즈와. 아이요. 등등등등. 아이신 카페. 아이신 샤시야. 你喜欢狗吗? 喜欢呀. 당신은 개를 좋아하나요? 맞선 자리입니다. 좋아합니다. 太好了.所有喜欢小动物的女生都特别有爱心. 너무 잘됐네. 작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 넘치더라고. 你喜欢狗吗？喜欢啊。太好了。哎，所有喜欢小动物的女生啊，都特别有爱心。你喜欢狗吗？喜欢啊。太好了。哎，所有喜欢小动物的女生啊，都特别有爱心。你喜欢狗吗？喜欢啊。太好了。 所有喜欢小动物的女生啊，都特别有爱心。你喜欢狗吗？喜欢啊。太好了。哎，所有喜欢小动物的女生啊，都特别有爱心。你喜欢狗吗？喜欢啊。太好了。 친구 A가 짝사랑에 실패했다고 하니까 친구 B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럴 것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你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 너는 너의 그 인류애로 가득한 눈물을
얘한테 낭비하지 마라. 你呀，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你呀，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你呀，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你呀，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你呀，就别把你充满爱心的眼泪浪费在他身上了。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잊어버리고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쏟아버리는 중입니다. 老婆，你这是干什么呀？ 你怎么把你的爱心都给倒了呀？ 여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의 마음까지 다 따라 버릴 수가 있어? 몰래 카메라의 주인공이 된 상태입니다. 本期的 주题是 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乐于助人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번 회차의 주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 돕기에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득한 사람을 찾는 거였는데요. 당신들 두 분의 조금 전의 행동은 완전히 우리 프로그램 이번 기의 모범적인 인물의 세 가지 조건에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황차이는 조금 전 깡차이의 문어체 표현입니다. 表现은 태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 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 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本期的主题是寻找乐于助人的爱心群众。你们二位方才的表现完全符合本期典范人物的三个条件。다 커서 출연한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 친구가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서는 중입니다. 还真是这肖威刚走他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他就得我管他 정말이지 肖威는 아이 엄마 이름입니다. 肖威가 막 죽었고 그의 양아버지 역시 걔를 키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가 이런 식으로 걔를 더 챙기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차례네. 내가 걔를 챙겨야 되겠다. 니나 아이신나 소소바. 너의 그 인류에는 접어둬라. 내 아들은 내가 챙긴다. 아, 真是这肖威刚走，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呢，这病就得我管他。你那爱心啊，收收吧。啊，真是这肖威刚走，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呢，这病就得我管他。你那爱心啊。 收收吧。啊，真是这肖威刚走，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呢，这病就得我管他。你那爱心啊，收收吧。啊，真是这肖威刚走，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呢，这病就得我管他。你那爱心啊，收收吧。啊，真是这肖威刚走，养父又不要他。你要再不管呢，这病就得我管他。你那爱心啊。 收收吧。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
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그는아마도나에게종小飞의일을모르려고했던것같다。그녀가너무불쌍하다고생각돼서아마그녀에게돈을좀기부하고싶었던모양이다。아마그렇다내생각에그냥。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그러면그사람굉장히착한거네，사랑의천사네。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他就好像想问我钟小飞的事儿，就觉得他挺可怜的，可能想给他捐点钱吧，可能啊。哎，那这人还挺善良的，爱心天使啊。어떤학생이버스에타고있다가자리를양보한거예요빈자리가생기면앉았다가또양보하고빈자리가앉으면생겼다가또양보하고한번어디를갔는데굉장히여러번양보해서뉴스거리가됐었습니다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이일은애초에당연히그렇게해야됐던겁니다왜냐면선생님도매수업시간마다정직하고착하고사랑의마음을가진인류애를가진박애정신을가진그런사람이되라고얘기하시니까요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这件事情原本就是应该做的因为老师也在每节课堂上都在说要做一个正直善良有爱心的人